지난 26일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상북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과 읍면동에 두고 있는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시장, 군수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시군의 복지, 보건, 주거고용 등 부서 담당 공무원,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해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조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치와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등 일선에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이철호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 경북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인가를 고민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포항시청 윤동우,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부위원장 최영건 등 15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단절된 이웃을 연결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